안녕하세요, 라피디입니다. 한국에 온 지도 벌써 2년이 됐네요. 10년의 타지 생활을 하다가 강제 귀국당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경쟁 사회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낀 2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저에게도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에 적응해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굴 좀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친구를 만나러 세종시를 가는 길입니다. 돌풍 오래간만이에요. 아 빨리. 머리는 왜 그 모양이죠? 아 가게. 잠시 후 이어서 오자마자 카메라가 되드리고 여전하다 여기. 우회전입니다. 동네 좋지? 세종 좋아. 동네 살기 좋아 진짜. 시킨다. 시켜. 사장님 저희 돼지 한 마리 주세요. 한 마리. 내가 참아 소고기 못 시키겠고 내가 소고기 시키려고 했는데 참았다. 아 배고파 이씨. 일단 밑반찬부터 좀 먹자. 어. 맛있네 여기. 일단 냉면 먹을까? 나는 그럼 비냉 물냉 먹을까? 일단은 좀 빨리 아 불을 빨리 올라와라. 오케이. 그래 이 소리가 나야지. 아 뜨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 좀. 안녕하세요. 돌풍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야, 고마워. 야. 왜 이름 바꾼 거야, 도대체? 이게 원래 세부 여행 유튜브인데, 한국에서 이거 하면은, 정체성이 뭐야, 이거? 일반인과 함께하는 영상 제작기? 자, 그걸 먹고 살면 되겠네. 좋네. 어떻게 지냈어요? 힘들게 지냈죠, 힘들게. 완전 힘들게. 내가 한국으로 온 걸, 온 것부터 얘기해 줄게. 나 20년 2월 21일 날. 어떻게 2년이 넘었지? 응, 2년 넘었지. 이게 한 석달이면 없어지겠지 생각하고 나왔지? 내가 6월달에 들어갈지란 생각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다. 그냥 일자리를 아무거나 구했어. 제일 먼저 한 게 새벽 배달. 나 쿠팡을 일을 시작해서 새벽 배송. 뒤진 줄 알았어. 도가니 나간 줄 알았어. 와. 그래가지고 진짜 석 달 동안 하다가 딱 보니까 코로나가 길어질 딱 그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이드를 했잖아. 가이드가 솔직히 우리가 영업직 아니야. 그래서 영업직을 했어. 가장 할 수 있는 거. 어떤 일? 핸드폰 판매. 핸드폰만 한 4개월 했다? 근데 그때 아직도 있네. 9월 첫째 주. 그때 저 코로나 처음으로 2단계인가 4단계 올라갔을 때.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최고로 올라갔을 때야. 9월 달이, 9월 초에. 8월 달엔 돈을 좀 벌었어. 그래도. 먹고 살 만큼. 근데 9월 달에 2주 동안 완전 초고강도 거리두기 생겨가지고. 밖에 사람 새끼 아니 사람이 아니다 다니는 거야. 뭐 사람 입장에 뭐 판매를 하지 뭘 하지 지나다니고 들어온 사람도 없고 하는데 그만두고 처음에 경기도 화성 노가다를 들어갔어. 저기 뭐더라 포설 인터넷 와이파이 하는 거 있잖아. 그걸, 라인 포설. 그래서 딱 들어갔다 한 주 5일을 했어. 근데 괜찮았어 일하는 거는. 근데 그때 친구랑 같이 했는데 친구가 죽으라니까 이게 월급이 300이 안 되니까 한 달 정도 이랬는데 나 그래서 이제 고덕으로 가자 그래서 고덕을 갔어. 근데 한국 와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제 그러니까 밤에 일하고 그러니까 몸이 망가진 거야. 갑자기 혈압이 고혈압이 온 거지. 고혈압 와가지고 딱 가서 이제 혈압을 재는데 혈압이 너무 높으니까 일을 안 써주는 거야. 맞아. 고과자는 혈압 높으면 일 안 써주지. 일단 병원을 가서 약을 타서 먹었어. 근데 혈압이 안 떨어지더라고.
근데 중간에 이제 며칠 동안 텀이잖아. 놀 수는 없을 거야. 놀 수는 없잖아. 근데 집에다 맨날 돈 모... 그때는 당시에는 애들이랑 다 필리핀에 있는데. 그래서 오산 근처 보니까 쿠팡이 있더라고. 그래서 또 쿠팡 갔지. 물류센터 냉장에서. 냉장이니까 난 더위 많이 타잖아. 거기서 그래 한번 하자 했는데 거기서 1년을 일했네? 거기서 1년 그래서 1년 일하고 1년 있다가 이제 와이프랑 애들이랑 다 한국 들어와서 이제 세종으로 옮기면서 또 세종에서 쿠팡에서 한 반년 정도 일을 하다가 엊그제 그만뒀어. 아, 그만뒀어? 그럼 해외 살다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어때요? 힘들어. 많이. 한국 와서 처음 느낀 거. 나이 때문에 일을 못해. 어디 가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경력을 거기서 처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경력이 없으니까 일을 못 구하는 거지. 그러다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몸쓰는 일. 그런 것만 하니까 이게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지. 쉽지 않았네요. 그래서 몸이 진짜 힘들었지. 한 달만 새고 그럴 때 어때요? 매일. 왜? 힘들어. 몸이 너무 힘들어. 나는 세부에 사는데도 힘들었는데 뭐 가야 되면서? 나는 그렇진 않았어. 세부에 가서 가장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호핑? 호핑 가고 싶어? 응. 나도 호핑 가고 싶어. 진짜 호핑 가고 싶어. 아, 내가 바다를 그리고 할지 몰랐다. 나도. 세부 가야 될 때는 바다 진짜 가기 싫어. 호핑 가기 싫어가지고. 호핑 가기 싫어가지고. 막 호핑 가고 싶더라고. 진짜 바다 보고 싶더라. 내가 진짜 건강하네. 요새도 이제 가끔 이제 사진을 옛날 사진을 봐. 와 그러면 아 진짜 야 이런 바다를 진짜 아 그런 바다를 내가 맨날 보면서 일을 했구나 그 생각 들다. 돌프는 유튜브 개인적으로 안 해요? 유튜브? 나는 없고 우리 와이프 거 있지. 그리고 내 거도 지금 만들었어. 영상 하나 내가 편집해서 하나 올린 거 있어. 우리 애들 나오는 거. 편집이 힘들더라. 나에게 세부란? 세부? 다시 가야 될 것? 다시 가야지. 네. 앞으로의 꿈이 어떻게 돼요? 꿈? 솔직히 그냥 무난하게 사는 거. 애들 먹고 싶은 거 사주고 먹고 싶다는 거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아빠 되는 거지. 딴 거 못해도. 헤비. 야. Who are you? 이진현. I'm 11 years old. So, what's your name? 이하연. 이하연? Hi in English. Hi in English.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Speak English so he will know. No. Okay, hello. I'm Atleyeli. And I've been here in Korea for almost 6 months. And I don't know how to speak Korean yet. Dolph is my husband. Well, what about life in Korea? Life in Korea? What is life here? Tired. Do you have a YouTube? Yes, I have a YouTube and its name is Om Mama Vlog and Cooking. Please subscribe. Why are you carrying a bunch of stuff? So I need a bunch of stuff. Okay. 안녕.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name? 맛있어? 한국말 할 줄 아네? Korean. She doesn't know how to speak Korean. She only knows a little, very tiny, but I know a bit. Ani, why? What's wrong with you? Egg,
내려가자. 애들이 참 굉장히 조용하네요. 조용하지.